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발효됩니다. 자, 오늘 발효 주제는 콩입니다. 이제 콩을 발효해서 먹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콩 발효하면 된장되고 콩 발효하면 뭐 청국장 된다. 다 아시지만 집에서 청국장 만드는 거, 또 집에서 된장 만드는 거, 뭐 또 그 외에 몇 가지 콩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콩이 좋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지만 이제 문제는 콩이 좀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이제 생콩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이상하게 이제 속이 좀 빵빵하다든지 뭐 이렇게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발효해 가지고 드시게 되면 속이 편안하고 콩의 그 영양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그거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콩자루 한여름에 이제 콩자루를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자면 이렇게 얼어가지고 추워서 못 잔다 그러고 한겨울에 이렇게 볕짐들 이제 우리가 가을에 출소하고 나면 이제 볕짐들이 있다입니까? 그 볕짐 속에서 사람이 잠을 자면 한겨울에 잠을 자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고 한여름이라 그래도 콩자루에서 자게 되면 사람이 얼어가지고 언급보다 이렇게 추워서 못 잔다. 근데 그만큼 콩이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또 콩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좋다는 거는 뭐 우리 인터넷에 보면 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걸 제가 되풀이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콩을 발효하는 방법. 자, 일단은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발효 종자균 없이 어떻게 청국장 만들었어? 뭐 또 어떻게 이렇게 메주를 만들고 이러냐? 메주도 사실은 발효 종자균에 그 발효균에 의해 가지고 메주가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했느냐? 물 좋고 공기 좋고 뭐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는 주변에 좋은 균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봐도 있고 저쪽에 있고 지금 공기 중에도 좋은 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공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실하고 야무진 균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발효 종자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콩을 발효하는 방법 아주 뭐 대표적인 게 청국장 만드는 거죠. 청국장. 그러면 이제 콩을 삶아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 발효 종자균을 넣습니다. 근데 보통 넣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콩이 한 이제 삶았을 때 이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콩 이제 무게를 이제 처음 생콩 무게를 하느냐 삶았을 때 무게를 하느냐 뭐 이런 걸 뭐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는데 최종적인 결과물 그러니까 콩을 삶았을 때 이제 그 무게에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2g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콩이 1kg면 요 발효 종자균을 2g. 요게 이제 1g짜리 스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한 스푼 뜨고 또 한 스푼 더 뜨고 요게 가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2g 정도를 넣고 요렇게 이제 저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청국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도를 맞춰줘야 되죠. 근데 이제 발효 종자균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특히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제 이 균이 좋아하는 온도가 30도에서 40도 그 사이입니다. 이제 그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면 굉장히 빨리 이제 활성화 되죠. 근데 우리가 가정집에서 30도에서 40도 온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오크인가 뭐 이렇게 그거죠. 뭐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회사에도 이제 그 기계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아까처럼 이제 콩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발효 종자균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크에다가 스위치를 딱 눌러놓으면 그 다음 날 아주 맛있는 이제 그런 청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청국장 맛있다 뭐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이 청국장은 균이 그 맛을
그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작균들이 들어간다든지 뭐 좀 이 비실비실한 균들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청국장 맛이 이상하게 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원프로스균처럼 야무지고 실한 그런 균으로 청국장을 만들게 되면 이제 아주 그 맛 자체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 하여간 뭐 깔끔하면서 여러분들 일본의 나또균 그거하고도 저희들께 이제 나왔으면 나왔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또균은 단일균이잖아요. 나또라는 이제 한 가지 균이에요. 근데 이제 유원프러스균은 복합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만 가지고 발효를 시켰을 때 하고 유원프러스처럼 이제 복합균으로 발효시켰을 때 하고는 그 맛이 훨씬 더 깊고 부드럽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의 그 입맛에 이렇게 착착 이렇게 맞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얼마든지 우리가 발효해서 먹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된장을 만든다든지 뭐 또 뭐 메주를 띄운다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명색이 이제 뭐 여기 회사의 대표라 그래도 된장을 한 번도 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메주도 제가 한 번도 안 만들어봤고 이제 그런 아주 디테일한 거 또 자세한 거 그거는 이제 저희들 회사에 이제 발효 명장쌤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뭐 맨날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더 잘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까 청국장 만드는 거 그것도 좀 자세히 알고 싶어 이러면 요거에 이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검색을 해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 맨 밑에 보면 인공지능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줍니다. 이제 거기에 뭐 청국장 만들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거기 청국장 만드는 아주 자세한 이제 그런 레시피 설명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원프러스균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담당자가 정해집니다. 이제 그 담당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발효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구매를 하시고 또 사용 방법을 더 자세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콩 발효된다는 거 집에서 얼마든지 아주 간편하게 그냥 두 스푼만 넣으면 발효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